친구들도 그 맛이 그리워서 자꾸만 이곳으로 발길이 향하나 봅니다. 내가 딱게 내가. 나와 올라오지 마. 식사를 마치고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철에 딱 맛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. 그게 뭘까요? 나도가. 나도 감이다, 이 감. 엄마는 이제 모르지. 감이 워낙 이렇게 작잖아. 사람들이 안 먹어. 그러니까 나도 감이야. 나도 감이야. 감이 워낙 작으니까. 나도 감이다, 이제. 감 반대를 딱 보셔봐요. 폼이 되었죠? 형. 막 흔들어 보시오. 흔들면 안 돼. 깨져버려. 옛날 이 지역에서는 감나무가 많은 집을 부자로 칠 정도로 이 감도 귀했답니다. 그래서 어머니 몰래 따먹던 추억이 있다는데요. 그 맛 그대로인가요? 맛있어. 코 흘리며 놀던 아이들은 어느덧 주름골 깊어가는데 지금 이 순간 마음만큼은 그 시절에 가 있네요. 옛날에 이거 감, 그 꽃감각으로 가서 깎아주고 껍데기만 얻어다가 먹고 살았어. 너도 감 말고도 꼭 이때 맛보아야 할 것이 또 있다고 해서 뒷산으로 갑니다. 지금 제일로 더덕이 지금 아주 제일 좋을 때예요. 캐서 먹으면은 이제 봄에는 새순이 올라오면서 다 영양을 빨아먹으니까 더덕 자체가 물렁물렁해져 버려요.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약물이 내려가서 단단하잖아요. 단단하니까 지금은 좋은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딱 보이잖아요. 저 꽃이 있어요? 네, 꽃이요. 더덕 꽃이 여기서 보이잖아요.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어디 뭐가 있는지 딱 알아채고 가서 보면 백발백중.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. 왔다 갔다. 아니요. 정말 크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형님, 기가 막혀. 네, 좋아, 네, 좋아. 지금 여기도 나네, 향이. 지금 딱 먹을 때예요. 향이 좋다. 네, 요거 지금 이 정도면요, 10년도 넘었어요. 10년 넘었어요. 이게 장례산보다도 훨씬 이게 효과가 더 있어요. 친구도 뭘 본 것 같습니다. 나도 찾았는데, 맞잖아요. 내가 부러졌어. 부러졌나. 친구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. 나는 읍에 살고 친구는 이 시골에 살고 그게 자연으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. 감았잖아. 거기서 해면 돼. 여기 있잖아. 여기. 넝쿨이 여기 있고 강. 친구가 또 뭘 발견했네요. 에? 여보, 여. 이야. 신봤다. 잡아. 자, 봤지? 시골에서 나무도 해보고 아까 그 장작도 패봤잖아. 그래가지고 도제 그런 것은 발전이 없었다고 읍단위로 도망 나왔어. 그래갖고 읍단위에서 자자 성공을 한 사람이야 내가. 그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차비도 없이 검은 고무신 신고 검은 그 학생복 옷을 입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너무집 생활하면서 자사성강을 한 사람이야. 그래서 더덕도 잘 계신다는 거 맞죠? 아버님 그거 뭐예요? 말벌집이에요. 말벌집. 요거 이제 요거 저 술 담아가지고 먹고 그래요. 오늘 수확이 좋네요.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오늘 산에서 얻은 것들은 친구들이 가져가도록 할 참입니다. 선물로 주니까. 우리 나누고. 이거 귀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늙은 게 간이. 갖고 가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. 여기 양념장에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. 아니 안 해. 안에는 그 나. 어머니 이건 뭐예요? 이건 박죽.
친구한테 와서 잘 놀고 잘 먹고, 잘 먹고. 이렇게 대접받고 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. 맛있어요? 애쓰셨네요. 그나저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줌마가 엄청 부지런하시네. 겁나게 부지런하고만 내가 편했네. 다 치워주고 하니까. 이제 친구들은 도시로, 기춘 씨는 숲속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. 노방주는 다음에 친구들이 오면 또 함께 할 거고요. 아무리 돈이 많고 몸이 아파가지고 적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. 나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밥 잘 먹고 이러다 죽으면 그 최고죠. 뭐 그보단 더운 거 어디가 있어요. 그래요. 행복은 늘 우리 옆에 있죠. 놓치지 말고 꽉 잡으세요. 어딘가로 데려갈 때. 웬일이야? 진짜 잡으세요. 근데 팔아 된 게 내일부터 넣어. 내 신랑 닮았다고 하는 닭이거든요. 뜨기 같아요, 얘 보면. 살살 녹여볼까 설레는 온도좀 높여볼까 좀더 진하게 한 입이면 충분 사르르 녹여볼까.